그다음에 좀 더 내 의도를 실어서 네. 반응하지 않겠다. 아. 그러니까 내가 화나게 하는 대상이 저기 딱 있는 순간 확 올라오려고 그래요. 네네네. 그럴 때 내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에게 말을 해. 반응하지 않겠다. 반응하지 않겠다. 반응 세 번만 하면. 반응하지 않겠다. 반응하지 않겠다. 반응하지 않겠다는 내 의지가 네네. 일어나는 순간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고 자제할 수 있는 힘이 더 커져요. 네네. 둘이 싸우는데 이게 봐 예를 들면 이렇게 나, 예를 들어서 나한테 화를 버럭해 보세요. 야 뭐해 너? 반응하지 않겠다. 그렇죠. 그거예요. 그 마음속으로 생각해. 그러니까 마음속으로. 입으로 해도 돼요. 밖으로 해도 돼요. 아 그래요? 네. 앞으로? 알겠습니다. 나는 이제 좋은 거 생겼다. 나는 이제 그 작가가 뭐 물어보라 들어요. 반응하지. 그거는 뭐 정신 이상한 게. 거예요. 그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. 아 그래요? 안 해도 될 때 반응이 일어나서 불편을 느낄 때 반응하지 않겠다.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를 딱 가지고 어떤 그렇지. 사람이 나에게 미움을 딱 일으키면 내가 미워하거나 화를 내면 내 손해일 거니까 오케이 내 의지를 가지고 반응하지 않겠다. 반응하지 그러니까 않겠다. 자동차도 이렇게 타고 가다가 누가 확 끼어들잖아요. 네, 확 일어나죠. 화가 빡 날 때 그때 그 순간 반응하지 않겠다. 세 번만 노래. 반응하지 않겠다.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다. 네, 그러고 나면은 아 그래 들어오세요. 네, 들어오세요. 그래 내가 너 오늘 봐준다.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. 나보다 식당에서 밥을 먼저 먹었다. 네. 내가 분명히 일찍 왔는데도. 그런데 네. 착 쳐다보면서 반응하지 않겠다. 네. 좀 이따 먹겠다. 네. 이런 거죠. 네. 그래도 이제 욱하고 올라오면 이거 하고 화. 화. 내가 화. 버럭. 이런 거지. 요거는 응급처치법이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고 효과 있는 것 같은데요? 이거를 평소에 도구로 가지고 다니세요. 마음을 언제든지 활용하고 네. 써먹고 주변에 가르쳐도 주고 네. 여기 같이 활용도 하시고 일상생활 속에 언제나 쓸 수 있어요. 죄송합니다. 너 아까 혼자서 빵을 먹는데 형이 썩 지나갔는데 날 못 봤니? 봤어요. 왜 나한테 먹으라는 소리를 안 해? 너 왜 그래? 반응하지 않겠다. 그리고 바로 이거. 바로.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빵 이러고 이런 거지. 예능이니까. 밥 먹고 끝나고 좀 보자. 네. 이제 이경규 씨와 더불어 또 여기 한혜진 씨, 또 김재동 씨, 우리 또 시청자분들 함께 우리 명상을 아 그래요? 힐링 명상을 네네. 한번 직접 해볼게요. 아 그래요? 네. 편하게 이렇게 의자에 기대세요. 네. 아 그래요? 편하게. 그리고 다리 뻗으셔도 상관없고 아, 그래? 가장 편안한 자세. 네. 아 좋은데요? 네, 계속 눈을 감은 채 진행을 따라가시면 돼요. 아 그래요? 종소리가 들리면 이 소리가 들리는 지점부터 온전히 사라지는 지점까지 그 소리에 집중을 해보세요. 머리가 텅 비고 가볍다 생각하세요. 자, 이제 깊이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충분히 내쉬어주세요. 자, 그런 식으로 각자의 호흡에 맞추어서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하나 들이쉬고 내쉬면서 둘 네, 당신은 이제 아주 편안해졌을 겁니다. 당신이 앉아있는 곳으로부터 10여 메타 정도 되는 거리에 당신이 평소에 좋아하는 거대한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상상해 보세요. 그리고 그 나무 아래 어린 시절의 당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어린 당신이 그 나무 아래 앉아 있다 상상하십시오. 어린 날서부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까지 살아오면서 참으로 무수한 많은 일을 겪어온 자기 자신을 지그시 바라보세요. 살면서 만났던 사람 중에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 가운데 나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했었던 사람,
그런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내가 그것을 잘 견디어